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영탁 무명 시절 쌀 배달? 지난 19일 방송된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한 영탁은 새벽 출근이 고되다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듣고 나도 택배일을 할 때 새벽 출근했다. 새벽 5시쯤 나가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탁은 가수 한답시고 서울에 올라와 생활비가 없어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중 하나가 택배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5층으로 쌀 배달 갈 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영탁님 5층을 걸어 올라갔다고요? 그동안의 얼음도 눈물도 절망도 이겨내셨네요. 이제 영탁시대 가수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톡톡 튀어나와 우릴 기쁘게 해주세요. 15년이라는 긴 무명 시간에도 불구하고 웃음 잃지 않은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탁님 힘든 일을 해서 그런지 겸손하고 노래할 때 그 진정성이 있습니다. 택배일하는 사람입니다. 택배하시는 분인가봐요. 저도 영탁님 보면서 꿈을 키워봅니다. 아, 이분도 가수의 꿈을 키우는군요. 야, 영탁님이 롤 모델이군요, 정말. 내 나이 60에 영탁이라는 큰 별을 볼 줄은 몰랐다. 노래를 너무 맛깔나게 하는 모습 찐입니다. 아, 요즘 찐이야 노래 좋아. 택배기사님들 모두 힘내세요. 영탁님의 노래 들으면서 화이팅! 택배차에서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영탁 노래입니다. 오, 진짜요? 이 택배기사님이 보내주신 건가? 와, 영탁 노래가 택배기사님에게 엄청나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정말 댓글 내용 보면은 영탁 씨의 이런 모든 힘든 점을 다들 칭찬하고 있네요. 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영탁아, 이거 고생도 아니야. 트로트 가수 하면은 이 정도 고생은 해야지라고 아이디 노숙자 박상철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임영웅님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예, 고생 참 많이 했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우리 택배 기사를 했던 영탁 씨, 이 택배 기사님들 힘내시라고 응원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어떨까요? 택배 기사님들에게 노래 배달하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